우리 지난 감사절 잘 지내셨습니까? 풍성하게 오늘 뭐 여러분 그 모습들 보니까 다 은혜가 충만하고 건강하고 또 모두가 다 인자하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오늘은 유종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이죠. 보통 우리 달력들이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달력 보면 두 다치가 한 장에 수록되고 어떤 달력은 세 달치가 한 장에 수록되어 있지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력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로서 금년도의 달력이 달랑 한 장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달력이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세월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저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요즘 그렇게 빠르게 급류처럼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의 빨리 흐름을 나와 같이 느끼는가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달을 맞이하느라면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뭔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굉장히 큰 계획을 짭니다. 연초에 되면은요 포부가 커요. 예년에 못했던 거 금년에는 이러한 일들 한번 잘 만들어서 또 좋은 일을 행하면서 기억에 남고 추억을 간직할 만한 복된 하루를 엮어나가야겠지.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루의 여정을 그 한 달에 1년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근데 대부분이 다 연초에 계획된 것처럼 많은 일을 추진하지 못했어요. 달랑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아쉬움도 있고 부담스러움도 있고 짐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유종의 미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유종의 미. 요거를 아주 순수하게 뭐 순수하기보다는 다 이것을 한자로 엮으면요 유종지미가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말이 한자어로 유종지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여러분께서 뭐 잘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건데 시작한 일의 끝맺음을 잘 알아요.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거둔다라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내야겠습니다. 저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12월 달은 결산의 달입니다. 결산의 달. 한 해 동안 인생과 삶, 사역과 그리고 관계 그리고 믿음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정리하고 뭔가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결단과 기대를 갖는 결산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작하는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아니라는 것은 일종의 선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 있잖아요. 선. 원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선입니다. 선에는 시작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점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 아닌데 성경에 도움은 우리에게는 모든 계획하고 시작하는 시초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며 끝마무리하는 마지막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계획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과정도 잘 마무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 보면 이제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자에게는 다르집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을는지를 모릅니다만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점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손이 계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이 손익계산서 어느 시점에까지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넘어가면은 이득을 거두는 것을 손익계산서라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손익결산서를 아름다운 손익결산서 긍정적인 손익결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시작을 하면은요 그것이 일종의 반은 행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시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끝은 전부입니다. 시작은 반처럼 중요하지만 끝은 전부입니다. 마라톤 경주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한 선수가 마라톤 경주에 출격 참여해갖고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누구보다도 시작부터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40km 지점까지는 최선두에 서서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갱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수를 지켜본 모든 관중들이 갈채를 보내고 환호를 보냅니다. 조금만 끝까지 끝만 부리길 잘하면은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부터 이 선수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경주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기권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아무리 그 선수가 잘 뛰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작심하고 어떤 사람은 필승이라는 혈서로 씁니다. 손가락을 깨물어서 나는 끝까지 잘해야겠다 필승이라는 그러한 혈서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이마에 머리에 끈을 질끈 동여매고서 끝까지 잘해야겠다 시작을 잘해야겠다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듭을 짓지 못하면 그 혈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그 각서가 무슨 소용이 있고 머리에 띠를 돌견 질끈 동염했던 그 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주어진 일을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아름답고 후회 없이 금년 한 해를 잘 넘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자는요 끝을 잘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승자예요. 맡겨진 일을 정갈하게 처리해서 결과가 아름답게 드러난 사람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종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종침이란 것은 시작을 잘해야겠지만 시작한 일이 끝맺음을 잘해서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거둔다라는 뜻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종침의 최고 대가는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끝마무리를 제일 잘하셨을까요? 단연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두 곳에서 본문을 선택해봤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면은 그 다음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인류 구원의 대업을 사명을 완수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몇 시간을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큰 목적이 뭘까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의 주목적인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주목적인데 이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끝까지 잘 완성하셨다, 완수하셨다는 유종지미의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일곱 마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명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일감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고 완수하고 모든 사역의 철두철미하게 끝마무리를 잘했다는 다시 말해서 유종지미에 대한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생과 삶과 사역에 끝맺음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유언과 같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도 단호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 또한 감동적인 유종지미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일상사이건 무슨 일에 가든 끝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작 잘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잘 과정이 좋았어요. 끝마무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충성스러운 존재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때로는 불충한 존재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겼다 말합니다. 우리는 미미하고 모자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이 충성스럽게 불러주시는 애 감사하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뉘라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마무리를 잘하자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15장 58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 이 15장 58절에서, 고린전서 15장 58절에서 여기 시제를 말합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여러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항상의 의미가 뭡니까?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처음에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시작했다면 끝마무리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온전히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기셨던 유명한 마지막 말이 있죠. 여러분 말씀 기억하세요? 일본군과의 마지막 싸움 전투를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외쳤어요. 그 전에 뭐 원군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이순 장군이 수군 아닙니까? 모든 바다 싸움에서 이게 패배하고 모든 배들이 파손하고 괴멸될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다시 권력을 얻어서, 다시 말하면 지위를 얻어갖고 마지막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전투에 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진영에 남아있는 배들이 별로 없고 병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소신껏 외쳤습니다. 소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소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열두 척 배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구국일련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에게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열두 척의 배가 남았다면요, 우리에게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삶과 믿음의 열정을 되살려서 부족하고 미비했던 것들을 보충하고 만회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결심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여러분도 결심했을 겁니다.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이 미진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주의 앞에 헌금 드린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약속했어요. 금년에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많이 나누겠습니다. 근데 인생이 분주하고 여러 일들이 복잡하다는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을 못 꿇었어요. 여러분, 한 달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기도의 열정을 되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의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복원해 주셨는데 빈자리가 많습니다. 빈자리를 볼 때마다 저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전도의 열정, 구령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주님, 이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열정을 되살려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연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 약속했잖아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 좋은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마냥 못했다면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선행의 열정을 회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12월을 열심으로 선한 일을 장하면서 12월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또 육신 건강에 대해서, 건강 증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목적으로 내세웠잖아요. 건강이 아직 제대로 완치가 되지 않았고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은 이 연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건강 증진에 대한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육신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한 50일 됐나요? 이렇게 제가 마크를 해나가는데 매일마다 저는 일지 비슷한 걸 써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대충 이제 똑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50일 전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금년 연초에 하나님 앞에 건강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목회사에 이 건강이 허락된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한 번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육신의 연습을 안 했습니다. 뭐 걷기라든지 운동도 안 하고 했었는데 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같아요. 건강 하나 육신 이거 하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살피고 관리하지 못하면서 제가 어떻게 영적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냐. 그래서 50일 전부터 기를 쓰고 작심해서 걷기를 시작합니다. 제가요 하루에 보통 4마일 5마일을 걷습니다. 이걸 킬로수로 따지면 8킬로 걸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걷다 보니까 걸어져요. 걷다 보니까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걷다 보니까요 저는 그냥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묵상해서 걷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이렇게 시상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저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으로서 걷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미처 약속은 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던 이러한 육적이고 영적인 경건과 육신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게 했다. 저는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앞에 회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말을 아름답게 메꿔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들은요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것들은 얻다가 잃어버렸다가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을 생각해 보십시다. 트럼프 당선인이 4년 전에 대통령으로 있다가 4년 전에 대통령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란 것은요 없다가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비즈니스에서 재물에 거부가 됐어요. 근데 비즈니스가 안 되고 세상의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신 상담에서 다시 경제적으로 거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요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또 배신하면 친구와의 우정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 붙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권력은 붙들 수 있어요. 재물도 붙들 수 있어요. 우정도 붙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요 일정 부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란 것은요 그냥 끝이에요. 시간은요 지쳐만 갑니다. 지나쳐만 갑니다. 시간은 지나쳐만 가지 우리를 결단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라 말합니다. 여러분 참 지혜자는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교회와 주님과 역사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것들을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잘 꾸려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때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가 악해요. 악한 때 우리가 악한 일에 연루돼서 시간을 속말 수 없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시간이 지나쳐 갑니다.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일 속에서 허송세월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시류에 빠져서 알게 모르게 죄의 동업자가 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늘 의롭게 지내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로서 결실을 좋은 결실 복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칭송을 들는 아름다운 연말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로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키면요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거 바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자인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해서 구원에 멀어지면 어떨까? 바울은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남을 구원시키는 도구로 사용됐는데 이렇게 도구이면서 스스로가 구원에서 멀어질까? 스스로가 염려가 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때문에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끝까지 이루겠다는 그러한 결기가 있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를 붙들어야 됩니까? 감정을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기분 내키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감정 내키고 내 기분이 허락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시류를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다수가 그 길을 쫓아가니까 나도 다수에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기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감정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주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 철학 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민주주의 원칙에서 따라갑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본 규범이 되고 말씀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표다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류와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붙들리면요 끝마무리 잘할 수가 있어요. 왜 중도에 포기할까요? 왜 끝까지 마무리를 못할까요? 말씀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요 아닙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가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흔들림이 없어요. 말씀이 가는 대로 가면요 시작도 명확하고 과정도 명확하고 마무리도 마무합니다. 말씀에 복종하면은요 무슨 과업에서든지 아름답게 매듭을 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는 허물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마무리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 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 믿음입니다. 왜 십자가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죄사함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구원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능력, 사랑과 사이를 화평케 하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한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요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십자가에는요 죄를 사해주는, 죄를 못 받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어디서 여러분 처리하시렵니까? 어디다 우리의 죄를 갖다 버리시렵니까? 밀피다스 있잖아요. 밀피다스 가면은 큰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 거기 갑니다. 화요일날 수요일날 보면요 이제 쓰레기를 다 휴가하지 않습니까? 수거하면은요 큰 덤프트럭이 수십 대가 그 쓰레기 소각장으로 갑니다. 덤프트럭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습니까? 밀피다스에 그런 적이 있다고요.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보따리에 몽땅 묶어서 밀피다스 쓰레기 소각장에 갖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엮어서 태평양에 갖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죄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처결하고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를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못 박아야지 거기서 죄가 죽게 됩니다. 죄는 끈질겨요. 죄를 처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죄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불안해요. 죄 때문에 불행합니다. 죄 때문에 불안전합니다. 죄 때문에 천정궁입니다. 이 죄를 어디서 처결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갖고 있으면요 죄가 밥 먹을 때 밥과 함께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요. 죄를 갖고 있으면 죄가 잠자리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죄를 처결하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극복해야 되는데 죄를 못 박는 유일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죄가 생각나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갖고 가세요. 거기서 못 박으세요.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죄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리라. 여러분 끝까지 이기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주의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 함께 가면 승리합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위탁받은 사명을 잘 이뤄나가시는 유종치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12월이 되면은요 유종의 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신문들 사설들 보세요. 12월 초부터요 사설에 보면 유종의 미라는 단어, 유종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숱하게 보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유종의 미를 강조한다면요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그것을 아름답게 맺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실체고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을 잘해도 끝이 안 좋으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시작은 별로 못했는데, 시작은 별로 잘못했는데, 사는 동안 잘못한 일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을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맺는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열성을 다하는 사람은 내일도 열성을 다할 것이며, 한 해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은 다음 해에도, 여러분 12월 유정의 미를 거두고 나가면요 다음에도 아름답고 위대한 날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유정의 미로 금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12월 중에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합심해서 한 3, 4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 복종시키면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